아니 내 피디님 바쁜데 괜히 붙잡았네. 빨리 가세요. 아 예. 예. 뭐 팀장님도 같이 가시는 걸로 들었거든요. 자 1층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팀장님 제가 왜 가요? 저기 학생! 피일 많으세요? 청량리역 앞에서 보기로 했잖아요. 기차 시간 다 됐는데 피엘님이 안 보이거든요? 저라도 혼자 영주 가겠습니다, 진짜. 결국엔 저 혼자 영주를 도착을 했습니다. 영주 SK 머티리얼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까지 불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영주까지 오셨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제가 청량리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숨 잤거든요? 1시간 반 잤나? 바로 영주역 도착했던데? 영주에 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영주에 와본 적은 없지만 영주에 유명한 건 알아요. 그거 랜덕 그거 저 사주 SK 머티리얼즈 영주 본사 10년 전에 여자친구 이름이 영주였던 것 같아. 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SK 머티맨 알고 계세요? 어, 머티맨이요? 머티맨 제가 이렇게 했나요? SK 머티리얼즈 특수가스가 정말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그냥 간단하게 지금 영주니까 영주 이행시 즉석에서 부탁드립니다. 자, 영하고, 어, 좋다. 네. 주! 주인의식이 있는 SK 머티리얼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이것도 답가를 해드려야겠죠? 영! 영원한 SK 머티리얼즈의 주!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 공익 광고 느낌으로. 아니, 아까 팀장님한테 공장에 대해 설명도 들어봤는데, 그걸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생산기술팀에서 NF3 제품을 담당하고 있는 김덕욱 PL입니다. 이 공장 시찰을 조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주로 공장에 갈 때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오, 그럼 가시죠. 저 좀 밟습니다. 바라바라바라밤 천천히 가요. 왜 이렇게 빨라? 네, 여기가 W 공장이고요. W 공장에서는 WFC. 아니, 안 들려요! 안 들려! 아니, 안 들린! 필리! 네.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아니, 아까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W 공장? 네네, 맞습니다. 그럼 뭐 하는 공장이에요? 네, 아까 보신 W 공장은 WF6라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그 WF6 제품은 2001년에 국내 최초 자체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마켓 셰어 기준으로 글로벌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혹시 반도체 고단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반도체 회사에 다니면 고단화 맞추시면 아이스크림 하나 드리도록. 아, 맞추면 진짜 아이스크림이죠? 네. 반도체 하면서 신는 신발 고단화. 아, 반도체 3D 낸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내가 구조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층층이 이렇게 쌓게 되는데 그거를 쌓으면서 가스가 더 사용이 되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아, 지금 고단화 설명을 하시면서 고단해 보이세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아, 그래도 제가 틀렸지만 피엘님 아이스크림 주세요. 싸워봐 진짜. 예, 싸워봐. 그 피엘님 안 준다는 거 내가 겨우 뺏어서 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미생활을 운동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 네. 평소 그냥 건강관리를 위해서 출근 전이나 이제 점심 먹고 난 후에 이게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SK 머티리얼즈 영주 본사 PL님들은 다 몸이 이렇게 막 몸짱이신가요? 저희 생산본부에서는 이제 단기별로 네. 헬스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운동을 해서 예. 이제 체지방을 많이 감량하고 근육량을 많이 늘린 사람들에게 네, 헬스장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뱃살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피엘님 뱃살도 없으시죠? 한때 헬스장이셨으니까 네. 호주 한번. 네, 이제 광배근이 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그쪽 힘을 주면은 이렇게 딱 네,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2두는 이제 팔, 3두까지 하면은 이제 이렇게 딱 그리고 대두까지. 잠깐만, 여긴 또 뭐야? 스트레스 검진하고 어? 요거 재밌겠네요, 요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무릎이 닿기도 전에 행복 공감이 뭐예요? 행복
행복 공감은 저희 전문 상담 서비스라고 해서 SK 머티리얼즈 구성원분들의 행복을 좀 응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최악의 상태를 10으로 가정하고 네. 최상의 상태를 1로 했을 때 반성님 지금 점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 3 정도? 오, 엄청 긍정적으로 혼자 또 많이 극복을 하셨네요. 가시기 전에 네. 이제 스트레스 측정이 가능한 스티커 하나를 붙여드릴게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좋아질 때 매우 편안한 상태, 기분 좋을 때 어두워질 때 매우 긴장감 아. 일단 제가 한번 붙여드릴게요. 아, 왜 자꾸 검은색이죠? 이게? 근데 제 기분도 사실 검은색이긴 해요. 3점이라고 하셨잖아요. 피디님이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MC 얀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얀센 백신 맞아서 이름을 얀센으로 한 거예요? 예. 저는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름을 아재라고 한 기업문화실에서 HR 담당하고 있는 윤훈 팀장입니다. SK 머티리얼즈 사람을 많이 뽑고 있나요 지금? 저희 SK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소재 전문 기업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인력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저희만의 채용 포털을 또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SK 머티리얼에서 채용 포털을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어떤 필드에서 많이 조금 채용이 될까요? 모든 분야의 모든 인력들을 항상 채용 중이에요. 특정 부분에서. SK 머티리얼즈에 입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 열정, 열정! 아, 열정. 저희 비즈니스가 되게 빠르게 변화를 해요. 스피드와 실행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문제 제기를 과감히 할 수 있는 우리 당돌한 MZ세대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 회사에 꼭 한번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문제 제기 하나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30대시죠? 많이 듣습니다. 국내 소재 산업의 중심 SK 머티리얼즈 제가 서울 사무소와 영주 본사를 아주 쭉쭉쭉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이곳에 일하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폐는 구겨지고 밟히고 찢겨도 그 지폐의 가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SK 머티리얼즈도 그 숭고한 가치가 변하지 말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아주 쭉쭉쭉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K 머티리얼즈 머티맨 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또 없네 진짜. 그래요,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잠깐만, 서울 가는 기차 이거 나 늦었다 진짜.